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주하늘입니다. 한 달 정도 됐나요? 그때 이제 그 상치를 좀 심었었어요. 이게 지금 청상치하고 적상치, 일반 상치들을 좀 심었었는데, 그러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상치가 아주 지금 이제 잘 자랐습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수확을 하는 그런 그 장면을 좀 촬영을 할 텐데요. 지금 뭐 상치가 지금 제 지금 거의 한 손바닥만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자랐어요. 이렇게 좀 바깥쪽들 이렇게 좀 수확을 이렇게 오늘 좀 하고 있습니다. 아주 기쁜 마음이에요. 지금 이제 날은 지금 많이 좀 가물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그 물을 좀 이렇게 좀 듬뿍 좀 이렇게 좀 줬거든요. 물을 좀 주고 놨더니 약간은 좀 그 생기가 좀 계속 나는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수확을 이렇게 좀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그 적상추도 상당히 좀 많이 자랐습니다. 지난번에 1차로 한번 수확을 하고 2차로 한번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수확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아래쪽 부분을 주로 해서 이렇게 좀 따고 있고요. 오늘 아마 저녁 상이 상당히 좀 푸짐할 것 같습니다. 네, 아마 삼겹살 이렇게 있으면은 삼겹살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참치 쌈을 싸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. 아니면은 그 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회덮밥에도 이런 그 상치를 좀 넣어서 이렇게 좀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상추는 뭐 아니 그렇게 많이 크게 자라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이제 수확이 아마 조금 더 있어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몇 개만 이렇게 한번 따보는데 아주 싱싱하죠. 아주 잘 자라서 너무나 이렇게 좀 뿌듯하고요. 뭐 지난번에 어떤 구독자님은 땅의 효율성을 봐서 좀 더 촘촘히 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그 좀 땅의 여유를 좀 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심었습니다. 심었는데 이렇게 상치끼리 이렇게 좀 충돌도 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잘 자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주 뿌듯하네요. 상추를 수확을 해서 그릇이 아마 다 담아봤고요. 오늘 지금 그 청상추가 되겠습니다. 아주 싱싱하죠. 아직은 좀 흙이 좀 묻어있긴 한데 깨끗하게 씻으면 좀 맛있을 것 같고요. 이쪽은 치클이에요. 치클이가 아까 수확할 때는 뭐 바로 촬영을 하진 않았는데 이것도 지금 흙이 조금 묻어있긴 한데 씻으면 아주 깨끗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쪽은 일반 상추고요. 아주 싱싱하게 보이죠. 이것도 지금 흙이 좀 묻어있는데 깨끗하게 씻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적상추예요. 적상추. 적상추는 이제 수확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한번 수확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씻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.